이번에 5점의 A패치가 적용되었는데요. 우선 신규 챔피언으로 비에고가 5월 8일 오전 9시에 출시될 예정이며 와일드리프트의 첫 PVE 모드인 마지막 저항은 4월 30일에 출시됩니다. 가장 먼저 애쉬가 너프되었는데요. 애쉬는 예전부터 원딜로 쓰이라는 이유로 공사의 집중을 계속 버프해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기 아이템과 강화 효과론이 추가되며 바이아 구간에서는 유의미한 지표 상승을 보여줬고, 게다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5.1 A패치에서 강화 효과론과 모란검이 버프되었습니다. 이렇게 애쉬가 간접 버프를 받을 걸 예상하며 4.4 C패치에서 올려주었던 공사의 집중 버프를 그대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4.4 C패치 때 애쉬로 다시 되돌아갔지만 애쉬는 신규 아이템과 신규 룬으로 현재 어느 정도 성능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P 정글러들의 상향입니다. 가장 먼저 에코인데요. 에코는 픽률은 낮은데 픽률도 50%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장을 해야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기 시작하며 특히 내셔의 아이템을 뽑기 전까지는 정글링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시브의 몬스터 대상 피해량이 155%로 증가하고 Q 스킬의 데미지도 전체적으로 버프되었는데요. 즉 정글링 속도가 증가되며 공격로에 더 많이 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궁극기의 체력 회복량도 상승되며 에코의 안정성도 증가했네요. 킨드레드는 이미 핫픽스로 너프를 받은 상황이었지만 압도적인 승률과 압도적인 밴율을 달성하고 있으며 밴율이 매우 높은데에도 불구하고 핑률은 10%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첫 출시에는 기본 공격력이 70이었지만 이제는 62까지 너프되었고, 후반에는 Q스킬을 계속 사용하며 엄청 빠른 공속 버프를 길게 유지시켰기 때문에 Q스킬의 공속 증가량도 너프되었습니다. 거기에 궁극기의 회복량도 기존에는 자신 회복량이 3레벨 기준 150이었지만 이제는 전구간 50으로 고정이 되며 크게 하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P 정글러의 두 번째 상향입니다. 바로 릴리아인데요. 릴리아는 현재 어느 구간에서든 지표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2주류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렇게 Q스킬의 이동속도 증가량과 피해량, W스킬의 피해량까지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릴리아의 카이팅 능력과 초반 교전 능력 모두 버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P 정글러의 세 번째 상향입니다. 바로 누누인데요. 다른 AD 정글러들과 비교를 했을 때 AP 정글러들은 핑률과 승률에서 좋지 않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누누도 50%의 승률을 넘기지 못했고 그렇게 패시브의 공속과 이속 증가량이 버프되었습니다. 거기에 Q스킬의 체력 회복량도 증가되었는데요. 따라서 누누는 정글링 속도와 회복량 증가로 인한 안정성까지 모두 버프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요우물을 구입하는 정글러들과 이동력이 좋거나 체급 자체가 좋은 챔피언들이 정글 쪽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와 반대로 올라프는 최근 메타에서 픽을 하기에는 살짝 애매했습니다. 헤카린, 킨드레드, 탈론 같은 챔피언들보다 픽 경쟁에서 밀린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스킬들의 공속 증가량과 피해 흡혈량, 그리고 보호막 흡수량까지 올라프의 내구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더욱 단단해졌네요. 사미라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버프를 받은 챔피언인데요. 최근에 소울파이터 사미라 스킨까지 등장하며 원딜 중에 가장 높은 픽률을 달성했고, 후반 구간에 사미라에게 한번 주도권이 넘어가 버리면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본 공격력과 Q스킬의 피해량이 줄어들며 후반 라인전 구간 위력이 낮아졌고, 궁극기의 공격력 개수도 50%로 하향이 되며 필캐치 능력 또한 너프되었습니다. 트위치는 이미 4.4 A패치에 한번, 5.0 A패치에 한번 이렇게 연속으로 너프를 받았지만 원딜 쪽에서는 승률 1위를 달성했는데요. 은신을 이용한 라인전 깜짝 킬각이 가능하며 중반부부터 아이템을 뽑기 시작하면 긴 사거리로 상대가 대처를 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본 능력치부터 Q스킬의 피해량, 그리고 궁극기의 관통시 피해량 감소량까지 모두 너프되었는데요. 그리고 라인전 능력은 기존보다 더욱 약화되었고 중후반부의 피해량과 내구성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스오는 꾸준히 인기가 있는 챔피언이죠. 다만 다른 AP 챔피언들에 비해 야스오는 승률 50%를 넘기기가 어렵고, 최근에는 야스오가 탑으로 올라가며 착취, 마법사의 최후 같은 탱커 야스오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렇게 기본 능력치와 Q스킬의 피해량, 거기에 궁극기의 추가 공격력 개수까지 모두 상향이 되었고, 이번 야스오의 버프는 치명타 빌드를 쓰라고 버프해준 걸로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다양한 빌드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이 같은 경우에는 티어가 올라갈수록 지표도 올라가는 신기한 특징을 가졌는데요. 챔피언의 조작 난도가 높기 때문에 티어가 낮은 구간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숙련도가 있는 유저들은 게임 초반 구간부터 상대방을 압도하는 그림이 자주 보였습니다. 이렇게 Q스킬과 E스킬의 피해량이 줄어들었고 궁극기의 초반 쿨타임이 증가했습니다. 스킬들의 개수는 너프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반부의 데미지 성능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지만, 노인은 중후반의 환타 페이지로 넘어가면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이로 인해 초반부 너프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편의 AP 챔피언들이 많다면 보통 불사의 쌍둥이나 체력 아이템들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제는 대자연의 힘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가격이 2750골드로 낮아지고 6회까지 중첩이 되어야 발동했던 마법피해 감소 효과가 이제는 4회만 중첩이 돼도 발동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템들과 다르게 몰락이 붙은 아이템들은 체력이 감소하는 디버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스치면 죽는 메타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체력 감소량들을 줄이는 대신 로안의 대검과 라바돈의 피해 증가량도 하향되었는데요. 피해량을 극대화
극대화해주는 아이템들의 너프이기 때문에 게임 후반부에 순식간에 터지는 상황들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시갑옷 같은 경우에는 필요 감소를 위해 구입을 해야 하지만 다른 탱커 아이템들을 포기하고 구입하기에는 살짝 아쉬움이 있었죠. 그렇게 최대 체력과 반사 피해량이 증가했습니다. 경계를 구입하고 AP 아이템들을 구입하면 마법 관통력이 50%가 넘어가는데요. 이제는 상한선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요우무는 기본 공격을 하지 않고 멀리서 스킬만 날려주면 추진력을 무한정으로 유지를 하며 방어구 관통력 효과를 계속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방어구 관통력 수치가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5.1 패치의 아이템 변경으로 인해 폭딜을 넣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 선제 공격의 고정 데미지도 더욱 강력했는데요. 고정 데미지가 7%로 너프되었습니다. 강화 효과는 약점에 노출했을 때 주는 고정 피해량이 버프되었고 이 덕분에 강화 효과를 채용하는 챔피언들에게 간접 버프를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승하세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